순위와 관계없이 발표해 드립니다. 첫 번째, 참가 번호 10번 김지향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탑5 아직 네 분이 남아있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참가번호 9번 박정욱. 축하드립니다. 아. 아, 인기가 많으시네요. 네, 환한 미소를 듣고 있습니다. 이제 세 장의 본선 진출권이 남아있습니다. 2013 슈퍼문의 선발대회 탑5 세 번째입니다. 참가번호 11번 박선임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제 탑5 중 두 명만이 남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. 탑5 안에 들어야 이제 영예 대상을 갖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는데요. 네 번째입니다. 2014 슈퍼모델 선발대회 탑5 참가 번호 8번 최다빈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결선 진출자 탑5 이제 단 한 명만이 남아있습니다. 영예의 대상을 향한 탑5 마지막 영광의 주인공은 잠시만요. 와, 이제 이분들 중에 한 분만이 네. 탑5가 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4개월간의 대장정이 이렇게 탑5로 결정이 되는데요. 가려지는데요. 참가번호 불러보도록 할까요? 그러죠. 네, 영예 대상자인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? 참가번호 7번입니다. 이지훈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탑5에는 10번 김지향, 9번 박정욱, 11번 박선임, 8번 최다빈, 7번 이지훈 이렇게 5명의 모델이 선정됐습니다. 아... 여러분 이 5명의 모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. 이렇게 5명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4개월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싶죠. 네. 그래서 그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최고의 멘토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우선 우리 지향 씨 탑5 진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우리 지향 씨는 사실 외모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끼가 너무 많았던 모델이어서 사실 너무 넘쳐서 제가 걱정을 했었어요. 항상 당부했던 게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, 연기면 연기 정말 완벽한 준비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장르는 어떤 건가요? 다른 것도 다 자신 있지만 춤이 가장 자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우리 지향 씨 여기서 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음악 준비됐나요? 음악은 없다고 합니다. 그냥 무반주 댄스로 한번 보여주세요. 와, 역시 너무나 섹시하고 끼가 넘치는 우리 지향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다음 분은 저의 멋진 매력적인 모델입니다. 떨리시죠? 많이 떨립니다. 예. 누가 가장 기억나십니까?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 부모님이고요. 지금 할머니, 할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데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멘토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팀에서 딱 한 사람, 이 지훈 씨가
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본인의 가장 어떤 점이 매력적이어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.